네, 안녕하세요. 정부로입니다. 네, 오늘은 장수풍뎅이 유충 키우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것은 장수풍뎅이 유충, 일령 유충들을 3마리인가 4마리인가 합사를 해놨던 거예요. 우선 유충을 꺼내기 전에 이렇게 단체 사육할 수 있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단체 사육이 가능해서 이렇게 큰 통을 준비해야 돼요. 큰 통을 준비하고 샵이나 농장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톱밥을 구매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참나무나 장수풍뎅이한테 좋은 그 자연에 있는 낙엽이 부숙이 돼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수풍뎅이용 톱밥이 있어요. 굳이 장수풍뎅이라고 사슴벌레 톱밥 먹인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부엽토 있는 장수풍뎅이한테 더 특성화된 거니까 이런 톱밥을 주문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톱밥을 한 봉지만 부어도 되겠네요. 장수풍뎅이 사육에 있어서 이런 1100cc 통이나 850cc 통에 개별 사육으로 한 마리씩 할 수도 있는데요. 장수풍뎅이는 자연에서도 합사가 되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합사 사육을 즐겨 합니다. 이렇게 부엽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톱밥에 잘 보시면 낙엽 줄기나 이런 낙엽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게 부엽톱밥이고요. 이런 걸 쓰셔야 굉장히 좋아요. 우선은 유충이 나왔네요. 아직 이 상태는 1년 같네요. 예. 이렇게 유충을 그냥 이렇게 위에 살포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충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1년 같은 경우에는 살살살 다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충이 있죠? 이렇게 유충을 3마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은 1년이기 때문에 제가 톱밥을 한 봉지만 썼어요. 이렇게 한 봉지만 쓰시면 보통 장수 같은 친구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두 달에서 세달 정도 후에 한 번씩 톱밥을 교체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자기가 이제 나는 한 마리씩 기르고 싶다. 한 마리씩 기르게 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구역이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충이 대형화가 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도 있고 직접 저도 느낀 바도 있어요. 하지만 꼭 개별 사육을 한다고 대형화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기만의 사육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부화라고 알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친구는 부화가 매우 늦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제가 일부러 부화장으로 만들어서 간단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애벌레 한 마리랑 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전에 부화했던 유충 3마리가 들어있는데
빼봐야겠네요. 자, 손으로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스푼을 가져왔어요. 스푼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 톱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톱밥이에요. 제가 톱밥을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톱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농장이 없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리 문의 주셨던 분들은 추후에 제가 많이 만들면 서비스도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유충. 참 이쁘죠? 저는 딱 이때 초령 1령이나 2령 초기 때 보는 이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톱밥이 품질이 나쁜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다 커져 있는 모습이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자, 두 마리 더 찾아야겠네요. 두 마리. 자, 이렇게 살살살 하셔야 돼요. 저기 있네요, 여기. 안에 여기 위에 여기 쪽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1형인 것 같네요. 그 사이 많이 컸네요. 장수풍뎅이 유충이 섭식이 굉장히 빨라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8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2개월 만에 성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장수풍뎅이가 번데기 방을 만든 게 있거든요. 용실을 만든 게 있는데, 아이고, 여기 또 있네요. 네 마리. 세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였네요. 또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조심하게. 하고 농장에서 구입한. 근데 이 톱밥 경우에는 사실은 굿모닝 카페라는 굿모닝 농장이라는 그 농장에서 만든 톱밥이에요. 이름은 하이퍼믹스라고 지었고요. 요번에 만들었는데 품질이 매우 좋다고 해서 저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 농장 사장님은 저랑 나이가 같아요. 해서 이렇게 하이퍼믹스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제 밑에는 자작톱밥이 깔려있고요. 사실 톱밥이 이것저것 섞인다고 나쁜 편은 아니어서 제가 먹였던 톱밥이랑 이렇게 반반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섞어요. 아이고. 자, 진짜 정말 톱밥이 이렇게 잘 보시면 낙엽이 많이 섞여 있어요. 살짝만 프레스를 해주시고요. 현재 유충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잘 먹고 잘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제가 알이 있었던 그 톱밥인데, 아이고, 방금 여기에서 나온 게이 유충이에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딱 티가 나네요. 보시면 두각 크기가 보이시나요? 2령, 그리고 이 친구는 1령. 머리 크기가 확연히 다른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 이렇게 세로로 지어요. 이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짓고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방을 가로로 지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 상태라 번데기 되기 직전이라 제가 따로 건드려서 보여줄 순 없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이 친구들은 수컷이라 나중에 펀디가 되면 꺼내서 펀디 방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런 간단한 강좌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나중에도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장풍뎅이 유충이 5마리랑 알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개체수 상관없이 이 개체들도 잘클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전 거랑 같이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멋진 삼령 유충이 돼 있을 거예요. 삼령 유충부터는 피부가 매우 탄력이 있고 강해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너무 조심 안 하셔도 잘 살아갈 겁니다. 네, 이렇게 장수풍뎅이 곤충 관련해서 간단한 영상 담아봤어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공 번데기방 만드는 강좌를 만들어서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